пацаны, прикрыйте, я перевезу вы.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급습후 진군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박 같은 작전을 주도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레리 잘루즈니의 뒤를 이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 취임한 시르스키는 최근까지 꽤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를 잔인한 도살자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시르스키는 개전 초 키이우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을 막아내며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며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지역을 사수하려다 러시아군을 상대로 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잃게 했다고 비판을 받는데요. 인해 전술로 러시아의 대병력이 진격해오는 상황에서도 부하들에게 현 위치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려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전임자인 잘루즈니는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 덕장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반면에 시르스키는 냉정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완고한 그를 일부 병사들은 소련식이라고 비판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그가 러시아 출신이라는 사실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한몫했는데요. 그는 러시아 서부 블라디미르 출신으로 모스크바 고등 군사령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 역시 아직까지 러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푸틴 지지자로 알려졌죠. 전임자인 잘루즈니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그가 총사령관에 취임했을 때도 역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력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그는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기동성 있고 독립적인 소규모 부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방어했죠. 그해 가을에는 성동격서 작전으로 하르키우를 탈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작전은 모두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거둔 가장 큰 승리에 해당합니다. 이달 초 러시아 본토 기습을 치밀하게 설계해 성공시키며 그의 평가는 더욱 개선됐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 약 2만 명의 병력을 집중해 기습 공격에 나섰는데요. 국경 바로 앞인 수미 지역으로 이동한 부대에도 공격 직전까지 자세한 목표와 시기를 알리지 않을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방해 전파를 발사해 러시아군의 통신을 두절시키고 재민 기술을 활용해 기습 초기 러시아군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선두 병력은 체온이 노출되지 않는 방탄조끼를 입혀 러시아군의 온도감지 관측 드론을 무력화시켰죠. 그는 완고한 올드스쿨형 장군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드론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쟁 기술과 혁신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승기를 잡고 있는 쿠르스크 공세에 시르스키를 비판했던 우크라이나 의원조차 그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명장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큰 틀에서 쿠르스크 공격의 성패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시르스키의 작전은 러시아의 허점을 공략한 효과적인 한 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수세에 몰리면 푸틴의 국내 정치 생명 역시 장담할 수 없는데요. 이에 시르스키의 작전은 군사적 작전을 넘어서 푸틴의 정치 생명을 노린 공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